본인을 되게 인싸라고 생각하시죠, 스스로도. 저 근데 인싼데 그랬어요. 어? What the hell is even that? 아, 일단은 약간 모르겠어요. 특이해요, 약간. 진짜 여기 가서 뭐 작가님이 하이파이브 하고 저기 가서 팬분들이랑 얘기하고 있고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고 진짜 가만히 안 있어요. 어? 진짜 너무 서운합니다. 서운해요? 윤채 씨한테도 너무 서운하고 대학생분들한테도 너무 서운해. You what? 나는 그 정도인지 몰랐어. 저는 제가 이제 6주차잖아요. Why not just ask them? 저는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아요. 원컷 왜 저는 안 불러주시는지. Are you blaming me? 아, 저 서운하고 있어. 제가 바쁜 와중에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내줬어요. 너무 고맙게도 진짜 은채한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첫방 날에 제가 꼭 은채한테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다니까 못한 거예요. 다이렉트 메시지로 해야겠다. 그래서 은채가 언젠간 보겠지, 언젠간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은채야, 나 상민 오빠인데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너무 고맙다 그랬는데 이제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그치, 친구 아니니까 답장이 없겠지. 일주일이 지나도 이제 없어서 얘기했어요 저한테. 은채야, 여기에 상민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봐. 마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은채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아, 은채 이제 보겠거니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주일째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아,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오고 싶어 했던 스타일이었잖아요. 맞아요. 나는 어땠어요? It's finally done!